앞전에 제가 영상 올린 내용을 보시고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 좀 보충 설명 더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댓글을 남기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은 유튜브 닉네임 이상하게 이제 바뀌어가 닉네임 좀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보시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백제가 파천했다. 파천한 곳이 고려의 남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고려의 남경을 두었다라고 따로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백제의 첫 수도가 북한성과 위례성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서울 아닌가요? 거기서 남쪽으로 이동했다면 서울은 아니라는 소리죠. 백제의 두 번째 수도는 충청도 아니면 전라도라는 소리죠. 고려의 수도 남경은 양주라 합니다. 양주는 한반도 서울 부근 아닌가요? 그런데 대륙에도 있죠.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지역도 양주라 합니다. 고려의 남경 양주입니다. 백제가 대륙이면 양주도 대륙이고 조선의 수도도 대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래 영상 참고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찍은 이 영상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주소까지 달아놨습니다. 이 영상 제목은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국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고 고려의 수도 남경이다. 이번에 이제 처음에 질문하신 게 백제가 파천했다. 파천한 곳이 고려의 남경이라고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신중동구 여지순 남해 경도 상편에 나오는 이 내용이죠. 이게 바로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그리고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고려의 숙종이 바로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 와서 순회하였을 뿐이니 모두 그 형세에 훌륭함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에 보면 백제가 이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을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지. 여기 이제 앞쪽에 다시 질문을 볼게요. 백제가 파천했다. 파천한 곳이 고려의 남경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고려의 남경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죠. 다시 보면은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이제 파천했다. 그냥 남쪽으로만 파천을 했다고 하지 고려의 남경으로 옮겨오지 않았다. 이 설명은 없죠. 근데 전체의 이 문맥을 읽어보면 백제가 남쪽으로 파천했다는 게 고려의 남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전체의 글을 읽어보면 이것이 현재 베이징 북경이 그것이 이제 고조선이 있었고 만이 있었다는 설명 내용이 되고 그 고조선이 있는 그 아래쪽에 거기가 백제가 예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는 지역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내용을 읽어보면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고려가 남경을 두었는 자리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제가 남쪽으로 파천했다면 고려의 수도 남경이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남경이 계속 또 읽어보면 우리 태조 강건대왕이 천명을 받고 여기에 도읍을 정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백제가 한산에서 옮겨와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다는 이 지역은 태조 이성계가 여기에 이제 도읍을 정한 그 위치도 예측해 볼수 있는 지역이고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세 곳의 같은 위치를 설명한 부분이다. 그것을 예측해 볼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영상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이제 파천했다. 파천한
파천은 굳이 고려 남경이라고는 하지는 않았지만, 문맥상 전체 읽어보면 태조 이성계께서 만든 수도도 그곳이고, 백제가 남쪽으로 옮긴 곳도 그곳이고, 고려 수도 남경도 그곳이기 때문에, 즉이세 곳의 지명을 같은 부분을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수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곳이 예전에 제가 어디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그것이 바로 양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설명을 했지만 태조 이성계께서 도읍지를 정한 그 지역이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동국 여의지 성남에 여기 보면 고려의 숙종이 비록 남경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 남경이 바로 양주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고 백제가 남쪽으로 파천을 했는 그 지역도 양주가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우리 태조 강원대왕이 천명을 받아 여기에 도읍을 정했다 이 내용도 양주가 된다 그런 설명이죠. 현재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그 대륙 중국 베이징이 거기가 마한 지역이고, 이제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파천을 하면 양주가 나온다.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양주는 예전에 고지서를 보면은, 현재 그 대륙 난징이 양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의 채널의 내용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공개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양주가 난징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죠. 자, 이 내용도 제가 세계 최초로 올렸습니다. 세계사 100% 조작 태조 이성계가 만든 명나라 그 수도는 강원도 한양의 양주이고 고려 수도 남경 양주이다. 그래가 제가 앞전에 댓글을 남기신 분한테 요걸 한번 영상을 보시라. 그러면 알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제가 주소를 남겼죠. 바로 요 양주가 있는 지역이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곳이고 그것이 강원도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고려의 수도 남경이 된다. 고려의 수도 남경이 양주가 된다면 그 위쪽에 현재 북경 베이징이 거기가 고려의 개경이 되겠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그 수도인 서울 거기가 양주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 그 역사 추적을 해보면 양주가 있는 지역이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가 이게 강이 많은 지역이죠.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팔도로 이제 정했을 때 이렇게 십자로 이렇게 꺼보면은 오른쪽 편에 여기가 강원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주가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지도를 이제 살펴보면, 이게 1594년도 지도잖아요. 여기에 보면 황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여기가 이제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이 황성이 이게 뭡니까? 황제가 계신 곳이 그것이 이제 황성이잖아요. 태조 이성계께서 그 수도를 정한 곳이 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이 고지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경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양주는 지명이 따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양주라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께서 도읍지를 정한 지역이 이제 양주이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가 이제 표시되려면 여기가 이제 수도가 표시되어야 되는데 현재 수도는 그 왼쪽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이제 다른 지형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아닌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주가 태조 이성계께서 그러면 수도를 정한 곳인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제 영상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은 이 양주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이 양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지역 예전에 양주로 옮기면서 옛 양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동천 대동리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양주를 양주군으로 강등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 지역 예전에 양주로 옮기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양주가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곳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지도를 다시 돌아와 보면 양주가 수도로 옮긴 지역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고지도에 이 양주가 경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경도는 양주 옆에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지역이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주 지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니란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 한반도 아닌가요? 그럼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옮긴 양주는 한반도가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계속 제가 이제 뒤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영상 뒤쪽으로 좀 제가 이동을 했는데요. 요거는 우리 역사넷의 사이트에 고려 3경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 뒤로 더 이동을 해볼게요. 고려시대에 설치한 세 곳의 이제 별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후 1607년에 문종 21년에 양주를 거쳐 남경으로 삼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지명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양주를 거쳐 남경이라고 해 있기 때문에 양주가 바로 남경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고지도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이 한반도 여기에 이제 양주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기가 고려의 수도 남경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역사 이제 배울 때그 남경의 이제 지명을 이제 확인을 한번 또 해봐야 되죠. 우리가 배우는 남경. 자, 요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의 지도가 됩니다. 여기 이제 수도를 설명을 해주고, 고려의 뭐, 삼경, 고려사도부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요. 여기다 보면, 이름이 여기는, 여기 남경 양주목이라고 돼 있죠. 분명히. 그럼 여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을 의미합니다. 서울이 남경으로 돼 있고, 개경이 또 다른 그 표시로 되어 있죠. 여기 위쪽에 목차를 보면 네모로 되어 있으니까 개경이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삼경체제라고 하니까 이 고려의 이제 수도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이때 이제 수도가 여기 개경이라고 요래 되어 있고 위쪽에 보면 현재 평양이 서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 평양이 서경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남경이 현재 우리가 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되겠습니다. 개경 여기 네모나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수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정확하게 남경이 서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가 앞전에 올린 영상에 여기 보면은 양주를 고쳐 남경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도를 보면 양주는 여기 있고 서울은 여기 있는데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제 표시해주기 때문에 좀 잘못된 지형 형태다.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 안에서 이제 설명하는 고려 3경의 이제 하나가 뭐 양주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남경이라는 건 대충 이제 알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신중 동궁 예지 성남으로 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하였다.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이런 설명을 하니까 고려 숙종이 남경을 두었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겠습니까? 자, 앞전에 설명했는 대한민국 서울 수도가 되죠. 자, 여기 다시 고지도로 이제 살펴보면 여기에 남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정확히 양주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남경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고려의 남경이 된다. 그러니까, 개경의 요 수도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가, 여기 남경을 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위쪽은 이 서경이 이제 평양인데, 근데 이 방향을 보세요. 개경의 수도에서 위쪽, 북쪽 방향을 이제 바라보는데, 어떻게 서경이 됩니까? 서경이 되려면, 개경의 이제 수도에서 왼쪽으로 가야 이게 서경이 되는 거죠. 이 위치도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 현재 서경을 보면 이거는 서북쪽 아닌가요? 서북쪽이면 거의 이제 북쪽에 가까운 지형 형태인데 서경이 될수 없다. 그런 의미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사학계에서 이제 설명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요.
이 서경이나 뭐 남경, 뭐 동경 이렇게 위치 비정을 할때그 방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그냥 이름만 그냥 서경, 뭐 남경, 동경 이렇게 지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수는 엉터리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 지도와 형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경, 서경, 남경, 동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일자로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지명 형태를 쓰는 나라는 없어요. 자, 대륙 역사를 한반도로 이식해가 옮기다 보니까 위치 비정이 제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이 지형 형태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륙은 이렇게 보면 둥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자로 이렇게 나눴을 때뭐 동서 남북 이게 위치 비정이 정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이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어 놨디 동경 서경 남경 뭐 북경 이런 걸 잡으려고 하니까 지역 형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잡아놓고 여기 잡아놓고 이렇게 해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을 해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좀 이상한 형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남경이 이제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앞전에 이제 여러 이제 자료로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알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동궁 여기 있었다면 여기 남경이라고 이래 두면 이게 양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백제가 중엽에 한산에서 옮겨 살다가 을목의 남쪽으로 파천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아래쪽에 고려의 수도 남경을 언급하고 태조 이성계께서 도읍을 정한 그것도 이제 양주라고 이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백제의 수도도 남쪽으로 이동하면 이 남경이 즉 양주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하신 분도 이렇게 또 답글을 달았었어요. 저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분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양주를 찾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저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말씀하시는 게 남쪽으로 백제가 파천한 것으로 비정하신 듯해 보여서 다른 의도가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제 재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백제가 파천한 것으로 이제 비정한 듯해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것이 이제 남쪽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신정동궁 여지성암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백제의 중엽이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남쪽으로 파천했다고 하잖아요. 방향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남쪽으로 이동을 했다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랬는데 이 마한이 있는 지역이 여기 평양 아닙니까? 평양. 평양에서 이제 남쪽으로 이제 파천을 했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그러면은 이게 다 어디에 있었다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조선 그러면 다 평양에 있었는 걸로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고조선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뭐 고조선은 뭐 당공황금이 세웠다 전해지는 한반도 최초의 고대 국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본래 국호는 조선이나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조선과 구별하기 위해 흔히 이제 고조선이라는 이제 붙인다. 조선의 지명이 이제 두개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신 나라가 조선이고, 옛날에 있던 그, 오래된 그또 조선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당구왕건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그두개 나라를 구별하기 위해 당구왕건께서 건국하신 나라를 앞에 이제 옛 고자를 붙여가 이제 고조선이라고, 태조 이성계가 건국하신 나라는 그냥 조선이라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개의 나라로 구별 짓기 위해서 고조선과 조선으로 이름을 분리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보통 조선이라 이야기하면 태조 이성계의 조선을 의미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조선에 이제 이렇게 설명을 부분을 보면 고조선의 위치 지점이 이거 지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궁유사의 단군이 요인금 즉위 50년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예, 처음에 이제 평양에 도읍하셨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 평양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신중동궁 여지 승담에 이제 고조선은 마한 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마한이 있는 지역이 여기가 평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사만이라고 알고 있는 이 마한 지역은 평양이 아니잖아요.
현재 한 지도를 보고 있는데, 이 지도도 국사 편찬 위원회 제가 자료인 것으로 예전에 영상 찍으면서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고조선에 이제 위치하고 사만에 이제 지형 지명을 이제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전에 신정동은 여기 성남에 만이 이렇게 있는 지역이 현재 전라도 부분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고조선 그러면 평양에 있는 것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 마을은 고조선에 위치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때 평양에 고조선이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고조선이 어디냐면 이 위쪽에 여기 있어요. 현재 요동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에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요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 조선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선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고 조선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정동국 예지 성남에 마하는 고조선이 있는 위치라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 전라도 이 부분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북한도 평양이 여기에 이제 고조선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지도도 보면 고조선이 평양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 보면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고조선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요서라고 되어 있죠. 자, 고지도로 다시 한번 제가 돌아가 보도록 하죠. 요거 한반도 고지도잖아요. 여기에 보면 위쪽에, 자, 여기 평양이라고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 땅 평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 우리는 고조선이 있다고 아는데, 현재 앞전에 그 국사편찬위원회 그 지도로 봤을 때, 여기에 고조선이 없습니다. 여기도. 자, 우리가 보통 요동이라고 하는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제가 요동이 한 여기에 이쪽 부분으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고조선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도를 보지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아닙니까? 여기가 이제 조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조선이다. 뭐 아래쪽에 여기 뭐 사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는 엉터리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조선 위치도 여기도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고조선이 뭐, 예전에 다른 위치에 있었다면, 뭐, 쫓겨가지고, 여기에 이제 정착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고조선이 될 수도 뭐, 있다고 보는데, 근데 신중동국 예를 쓰냐면 고조선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도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평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앞전에 그, 흐릿한 그 고지도를 보면, 여기가 고조선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근데 저는 고조선이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신중동국 여지성남도 여기가 이제 고조선이다.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경우가 됩니다. 그게 이제 양주의 이제 지명으로 이제 알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죠. 양주가 바로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남경이 되고, 그리고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그것도 이제 남경이 되고, 백제가 고조선에서, 즉, 마한 지역에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지역도, 거기가 양주가 된다, 즉, 남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답글을 또 달아줬습니다. 제가 좀 길게 적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질문 내용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분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라고 알고 있다고 하지요. 저도 고려의 남경이 양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말씀하시는 게 남쪽으로는 백제가 파천한 것으로 비정하신 듯해 보여서 다른 의도가 있나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백제가 남쪽으로 파천했다고 신중동국 예지성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의도는 한반도 역사가 아니고 대륙이라는 소리죠. 글을 읽어보면 고려 숙종이 비록 남경을 두었지만 가끔 와서 순행하였을 뿐이다 라고 하니 이곳이 양주란 소리입니다. 베이징 북경이 고려 개경 수도이고 이곳에서 남쪽으로 설명하니 대륙 난징이란 소리죠. 그곳에 예전에 양주라 불렀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황제가 계신 곳이 중국이고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그곳입니다. 바로 대륙 난징 양주입니다. 양주가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정한 곳이고 고려 남경이 양주라는 소리죠.
한반도 양주가 아니고 대륙 난징이라는 소리입니다. 백제가 중엽에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고 하니 파천하기 전에 있던 위치가 베이징 북경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백제의 수도가 처음에는 한산에 있다가 두 번째 수도 베이징 북경으로 이동 후 정착 후 살다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남쪽으로 파천하는데 세 번째 수도가 난징 양주가 된다는 소리죠. 백제의 마지막 수도 양주란 소리죠.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는 어디일까요? 평양이죠. 즉 베이징이란 소리죠. 백제가 고구려에 쫓겨 베이징 북경 즉 평양에 있을 수 없으니 수도를 남쪽으로 파천했는데 그것이 양주란 소리죠. 실록에 보면 고구려가 대륙 양자강까지 땅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고구려의 수도 남경하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같다는 것이죠. 신중동궁 예조서 남은 대륙 베이징하고 난징을 설명한 부분으로 확인되니 북경이 고려의 수도 평양이고 남경이 난징이라 봅니다. 조선의 수도가 난징이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난징이고 고려의 남경이 난징이란 소리입니다. 다 양주란 소리죠. 한반도 서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이 양주라는 지명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한 부분도 훈민정음은혜본에 보면 황제가 계신 곳이 중국이고 우리나라다 상담으로 강남이라 한다. 그것도 양주다. 아, 난징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앞전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기 있잖아요. 양주를 고쳐 남경으로 삼고, 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양주를 찾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고구려 수도를 한번 볼게요. 고구려 수도는, 평양성은 522년부터 594년까지 42년간에 걸쳐 수축되었으며 586년 평원왕 28년에 도성을 이곳으로 쳐놓은 뒤 고구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즉이 평양성이 즉 평양에 있는 곳이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백제의 수도도 한번 볼게요. 475년 백제가 고구려의 한성을 빼앗고 웅진, 충청남도 공주로 도읍지로 옮긴 사건, 즉 백제의 웅진천도 475년 9월 고구려의 한성 함락에서 발달이 되었다. 웅진천도 고구려의 한성 공격이라는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것도 1개월 만에 황급히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 조선의 수도를 한번 볼게요. 조선의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토지제도와 통치제도를 정비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양반 중심의 정치, 사회제도를 굳건히 하고 성리학을 통치개념으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양 그러면은, 앞전에 고지도 살펴봤노. 이 대한민국 서울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서울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서울은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수도였을까? 이런 내용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이 한양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것을 그 한반도로 역사를 다 밀어넣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고구려를 이 한반도 이 꼭대기에 집어넣고 여기 한성,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대한민국 서울이 여기가 처음에 백제의 수도가 있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고구려가 한성을 이렇게 침범을 하니까 이 백제가 여기서 견디지 못해가 여기에 웅진으로 이동 후 다시 사비성으로 천도를 해가 여기서 멸망했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엉터리예요.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확대를 해볼게요. 고구려가 백제를 이렇게 침공을 하면은 이 한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한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중동궁 예의성남에는 한산에서 또 이동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착했는데 여기 또 웅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평양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 웅진이라고 되어 있는 이 평양을 고구려가 다시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 어쩔 수 없이 백제가 또 남쪽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538년이 된 삽이, 자, 이것이 바로 양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대중의 역사를 이제 한반도로 이제 비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두번 정도 수도를 이제 백제가 천도한 것으로 기록이 되죠. 이게 바로 신중동공 예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반도에 있는 여기 북한 땅, 이 평양이 아니라 여기 웅진 공주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평양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평양이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점령이 되고 또한번더 백제가 남쪽으로 수도를 이주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삽이 부여가 되고 여기서 이제 백제가 이제 멸망을 한다. 그 멸망한 지역이 이제 양주가 되는데 이것이 고려의 남경 수도이면서 태조 이성계께서 건국한 조선의 수도 양주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신중동궁 예지승람에 바로 그세 곳이 이제 설명이 여기에 마지막 백제가 멸망한 이 삽이라고 현재 된이 양주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이 한산에 처음에 이제 정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고구려의 침략을 받으면서 평양까지 수도가 옮겨지고 난 다음에 또한번더 양주로 옮겨서 여기서 멸망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연대가 보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538년 정도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반도에 마차가 기술을 하다 보니까 뭐 함성, 웅진, 삽이 이렇게 해가지고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나 이것은 순 엉터리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평양이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북한산비가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에 백제의 첫 수도 함성이 있는 부분이다.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동을 하면 요 웅진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이동해가 요 삽이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또 멸망을 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죠. 이게 다 순 엉터리.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앞전에 그 양주의 이제 지명을 찾으면 모든 것이 이제 해결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 양주의 이제 지명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요거는 이제 다른 또그 인터넷에 이제 올라온 그런 내용인데 여기도 보면 평양성이 여기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잖아요. 여기 평양성, 뭐 위례성 여기 있고 뭐 백제신라 이뭐 이래 있다. 이거 다 엉터리죠. 이런 거래요. 제가 앞전에 그 양주라는 지명을 찾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요거는 1743년에 권룡천하 여주도가 되었습니다. 권룡 황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그런 지도가 되는데요. 여기다 보면 대륙을 이렇게 살펴보면 옛날에 그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남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남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양주라고 이제 지명이 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황제가 계신 그곳이 우리나라고 여기가 상담으로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강남이 바로 양주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께서 처음 도읍을 정한 그것이 양주이기 때문에 알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또 다른 또 고지도 한장더 보여줄게요. 이게 1785년에 대청강요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소장용인데요. 뭐 이런 지도들도 예전에 제가 뭐 영상 이렇게 계속 이렇게 촬영하면서 많이 여러분들 보여드렸지만 자 여기다 보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강남이라고 되어 있고 저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황제가 계신 곳이 강남이다. 우리나라다. 자, 여기 정확히 강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남경이라고 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고양주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 여기가 양주의 지명을 가진 곳이다. 즉, 태조 이성계께서 수도를 정한 그것도 양주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여기에 보면 양자강 바로 아래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황성입니다. 옛날에.
황제가 계신 곳이 그곳이다.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은 태조 고황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 고황제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께서 여기에 있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원이 나중에 이렇게 북경 베이징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자금성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위쪽에 보면은 자, 경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록에 보면 경사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조선의 사관들이나 조선에서 사는 그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사에 간다, 경사에 가서 뭐 돌아온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순천부 태종 이방원이 자금성을 건설했는 제2의 수도 여기가 이제 베이징 북경이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고지서를 보면 이 왼쪽 편을 보면 한강이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이제 강남의 양자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왼쪽 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대륙 중간쯤에 보면은, 여기에 한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강. 신라나 백제의 역사를 추적을 하면은, 이 한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고구려 신라가 많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 한강 이게 됩니다. 이게. 자, 요런 지도를 보면은 다알수 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신중동은 여기서 성함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자, 이런 설명을 하잖아요. 백제 중엽의 한산에서 옮겨와 살다가 얼마 후에 남쪽으로 파천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백제의 수도가 처음에 있는 지점이 한산이 있는 곳이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산이라는 곳이 처음 이제 백제의 이제 수도가 되는데 거기서 옮겨왔다고 하니까 옮겨왔는 지역이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바로 평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평양이 어디였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까? 여기 북경 베이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이제 있다가 고구려에 의해 이 아래쪽으로 이동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남경 난징으로 이동했다는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산이 어디 있는가요? 한산. 한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한성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고구려 쪽에가 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수도 이동이 되잖아요. 지도를 보면 여기도 똑같잖아요. 한성에서 처음에 백제가 있었는데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웅진으로 가고 두 번째 사비로 이동했다는 그런 설명을 하니까 두번 정도 이제 수도를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한산이라는 이 지명을 찾으면 중국 대륙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요. 이 한산이라는 지명이. 그러면 어느 이한 곳에서 베이징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지요. 만약에 한산이 뭐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이렇게 다른 지역이라 이제 보면은 그한 부분에서 이제 베이징 쪽으로 이동했다는 그런 설명이죠. 만약에 수도가 여기에 이게 처음에 백제 수도였다면 이 베이징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다시 이제 고구려에 이제 쫓겨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천도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제 실록의 기록으로 양자강까지 이렇게 차지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백제가 고구려에 쫓겨가지고 계속 대륙 아래쪽으로 이동했다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이 베이징을 이제 먹고 난 다음에 평양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해가 난징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양주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중동은 예의 쓴 다음에 요 모든 글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고조선이 있는 지역이 이제 마한 지역이고 그것이 이제 평양인데 평양에서 백제가 원래 그 정착하고 살고 있었는데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남쪽으로 이제 쫓겨갔는데
그것이 바로 고대 예전에 남경에 있던 지역이다. 그게 이제 양주이다. 이 양주가 바로 우리 태조 강원대왕 이성계께서 천명을 받아 여기에 도읍을 정한 그것이 바로 대륙 난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그 백제의 이제 수도가 한산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한산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했는데 그것이 백제의 이제 두 번째 이제 수도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한산이 뭐 그것은 이제 어디 있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뭐 대륙에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하면 한산이 앞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한산이 여기라고 칩시다. 여기에 이제 한산이 있었다면 뭐 고구려가 우리는 보통 이제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많이 말을 하니까. 그러면 백제의 초기 수도는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한산에 있었다고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만약에 백제가 여기에 뭐 있었다고 이렇게 보면은, 자, 고구려가 이렇게 침략을 하지 않습니까? 침략을 하니까 이 백제가 이렇게 쫓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서쪽에 여기에 이제 자리를 이제 잡고 이제 계속 살고 있었는데 또 고구려가 또이 지역을 또 침략하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요렇게 치니까 백제가 갈수 있는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그럼 이 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니까 여기 이제 산이 막혀 있으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여기 남쪽 이렇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난징으로 옮겼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리고 고구려가 여기에 있었던 고구려가 수도를 이제 평양으로 옮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요 북경이 이제 평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청일전쟁의 그 지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평양의 지명이 여기 있다. 즉, 베이징 자금성이 평양이다. 그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구려가 나중에 계속 이렇게 백제 땅을 야금야금 먹고 난 다음에 이 백제가 여기서 이제 멸망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신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라는 여기에 있었다고 봐야죠. 고구려가 계속 백제를 침범해가 그 땅을 자꾸 먹으니까 백제가 이제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가 백제하고 신라하고 나제 동맹을 하잖아요. 나제 동맹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라를 이용해가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제 동맹을 맺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오래가지 못하고 백제하고 신라의 나제 동맹이 또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래가 신라가 이 한강에 차지하기 위해서 백제와 이제 싸움을 해서 백제가 이때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백제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라하고 이제 고구려가 이제 낫게 되는데 고구려 수도가 현재 여기 평양으로 여기 이제 수도를 천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구려하고 이제 신라하고 이제 다투는 경우가 되죠. 그러면 그때 당나라가 어디입니까? 당나라가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당나라를 이용해가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 고구려 평양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평양이 멸망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신라를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신라를 이렇게 건드리는데 신라하고 당나라하고 전쟁에서 신라가 또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대륙을 이렇게 통일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바로 이 내용이 신중동국 여지성남에 다 담겨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모지되는 부분을 좀 보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가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린 부분을 이제 잘 이제 생각해 보시고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현재 보신 것도 제 채널의 예전 영상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고구려 영토가 양자강까지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죠. 여기 보면 실록에 기록된 고구려 영토는 양자강이다.
뭐 기자는 동쪽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동했다. 이런 내용의 실록의 내용으로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예전에 중국 북쪽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고구려가 예전에 중국 북쪽에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평양이나 돼 있죠. 정확하게. 여기가 자금성입니다. 자금성. 여기가 고구려의 마지막 수도입니다. 이게. 우리 한반도 보통 평양이라고 되어 있는 북한 다 평양 그거 아니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별자에 한성이 있었는데 그 고구려의 침략을 받다가 남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수도를 또 옮긴 경우지요. 그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여기. 신유중 동국에 이게 남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양주입니다. 양주. 지도로 보면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한반도를 보면 여기 한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다.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한성이. 여기가 백제의 수도이고 뭐 고구려가 뭐이 한성을 뭐 이렇게 점령을 해가 뭐 웅지 뭐 사비로 옮겼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 아니야 그런 의미가 됩니다.